있거든? 나 당신 손이라면 아주 끔찍한 사람이야. 뭐? 어, 택시! 괜찮은 남자 만나 잘 살 거야. 요새는 재혼을 더 잘한대더라. 뭐 당장은 뭐 먹고 살 건데? 걱정 마라, 걱정 마. 어? 먹고 살일 없겠냐? 이종용 그 자식이 맨날 나 뭐 능력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아, 글쎄요. 대학 졸업한 지가 좀 되셨네요. 요새는 하도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서요. 학부형들도 젊은 선생님을 더 좋아하고. 이혼을 하셨네요? 이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 아닌데요. 힘들어. 여보세요. 아, 글쎄 아니라고요. 왜 이래 진짜. 아, 글쎄 문재원 씨 전화 아니라고요. 예, 제가 문재원입니다. 네? 그쪽이 민지영 씨죠? 네. 그나마 같은 동네 살아서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아, 어떻게 색깔까지 똑같냐. 아, 저, 어제 그쪽 사는 전화 많이 오던데 혹시 중요한 전화 놓치신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네, 뭐 중요한 전화랄 게 있겠어요? 여자친구 사나 전동 돼야 중요한 전화지. 서로 이름은 알고 있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 아, 아니에요. 9위? 6? 7? 8? 그럼 9? 30이에요. 30이요? 와, 진짜 동안이시다. 칭찬으로 드릴게요. 제가 27이니까 정확히 3살 연상이시네요. 요즘은 연상이 좋다잖아요. 네? 치. 에이그, 어린 놈이 괜히 한번 찔러본 거지. 여보세요? 민지영입니다. 네? 네? 어떡해. 오겠지. 올 거야. 온다. 온다. 와! 한번 하고 안 하냐.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응? 끈기가 없어서 큰일이야.
저 전화가 와 있길래요. 누구세요? 어? 서운한데? 내 번호 저장 안 해놨어요? 네? 저 누구신지... 나 혼자만 좋아했나 보네. 나 어디 가서 빠진다는 소리 안 듣는데. 저 무슨 말씀이신지... 문재원이에요. 네? 아, 네. 그때 전화기 바꿔가신 분. 내일 일요일인데 뭐예요? 잠깐만요. 아니 무슨 남자 이렇게 겁이 많아요. 내가 이거 타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갑니다. 일로 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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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어우 무릎 까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엄살이. 나보다 젊은 남자가 이렇게 겁이 많아서 어떡해요? 네? 그럼 우리 거기 갈래요? 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받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놀라지 말아요 알고 보면 어린 여자라는 아, 다 왔다. 들어가 볼게요. 지영 씨. 나랑 사귈래요? 대답하기 전에 얘기할 거 있는데 뭔데요? 뭐 나 유부녀예요 뭐 이런 것만 빼고요 나 유부녀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놀랬죠? 얘기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방금 했던 말 취소해도 돼요. 괜찮아요. 오늘 즐거웠어요. 여자랑 이혼을 해요? 나랑은 헤어지지 말고 열심히 연애해요. 응?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이 같은 나뿐만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재훈 씨, 왜 문을 열어놓고 있어? 왔어? 아, 참, 그 취직하러 간 거 어떻게 됐어? 잘 됐지. 짠! 자축하려고 이거 샀다? 어디라 그랬지? 출판사. 아, 그렇구나. 아, 뭐하러 고생하려고 그래. 내가 용돈 준다니까. 자기도 아버지 밑에서 쥐꼬리만큼 월급 받는다며. 그래주는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거란 말이야. 알았어요. 싸구리 갖고 왔어. 뭐야. 오, 예쁘다. 샀어? 아니, 그 사람이. 또? 아니 난 괜찮다는데 자꾸 사주네. 진짜 부자인가 보다. 부자라기보다는 부모님이 크게 사업을 하셔서 재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분이라 그러더라고. 좋겠다 지영 씨. 아이 내가 좋을 게 뭐 있나? 그래도 그 남자가 지영 씨 죽고 못 사는 것 같던데 결혼만 하면 완전 팔자 피는 거 아니야? 결혼? 얘는 아직 모르는 건데 뭘. 있잖아. 자기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결혼?
갑자기 그건 왜? 아니 그냥 좀 궁금해서. 글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없어?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 옛날 같으면. 에이 왜 그래 분위기 깨지게. 자긴 나만한 맨날 이런 거 생각밖에 안 하지. 이러려고 남았나? 아, 왜 그래 갑자기. 아 몰라. 손톱 발래? 아니 그럼 왜 왔어? 아 그냥 좀 심란 안 해서. 왜? 어린애인 만나서 회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니.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런지 결혼 생각이 없나 봐. 당연하지야. 남자 나이 27이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그렇겠지. 왜? 결혼하고 싶어? 계속 이혼녀로 사는 거 가끔 좀 그래. 그렇다니까 그게. 야, 엊그제는 출판사 홍보팀장이 회식 끝나고 나서 들이대는 거였지? 참, 나이 45 먹은 양반이 미쳤나 봐, 진짜. 내 말이 이혼녀가 무슨 만만녀냐고. 그렇게 만만한지 개나 조나 다 들이대고. 어쨌든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는 것도 세상 안 맞고 빨리 재원 씨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 너무 티내지 마라. 남자들 그런 거 부담 느낀다. 어? 어디 갔지? 담배 사러 갔나? 언제 왔어? 방금. 그거 뭐야? 라면이잖아. 몸에도 안 좋은 걸 뭐하러 먹어. 나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 괜찮아. 괜찮긴. 가자. 비싼 걸로 사줄게.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약속이 있어. 약속? 무슨 약속?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어. 그래? 다음에 먹자. 그래 그럼.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고기를요? 예 예. 아 너무 잘. 내가 잠깐 더 잘 가는 것 같아. 어. 나도 저런 걸로 할까? 이쁘다. 왜 그래 아까부터? 전화 통화가 안 되네. 바쁜가? 남자친구? 어. 바람 난 거 아니야? 바람의 첫 신호가 전화 불통. 몰라? 내 남자친구 그런 사람 아니거든? 아니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아니면 그만이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 알았어 그래. 미안해. 야, 너 뭘 했어? 누가 뭘 어쨌다고? 야, 네 남친 사진 좀 줘봐. 예전에 본 게 가물가물해서 말이야. 어, 여기. 그래, 맞네, 맞아. 이 남자 맞다니까. 지인 관리받는데 핸드백 옆에 끼고 앉아서. 야, 이 남자 맞지? 네, 맞아요. 애인? 결혼한다던데. 회원카드 보니까 여자애가 24밖에 안 됐는데 결혼하게 됐다고 지들끼리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얘기하던데. 야, 그 여자애 회원카드에 연락처 있지? 그랬어요? 내 말 잘 알아들은 거예요? 당신이랑 결혼한 남자랑 사귀는 여자라고요, 내가. 그래서요? 네? 이혼녀라면서요? 우리 오빠가 원래 마음이 좀 약해서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거든요. 뭐? 불쌍한 사람? 아마 그쪽이 이혼녀고 생활도 힘들다 그러고 하니까 안 된 마음에 좀 만났나 본데 그걸로 날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좀 기가 막히네요. 이것 봐요. 기막힌 건 나예요. 이혼녀라 불쌍해서 만났다고 누가 그래요? 그 사람은
날 정말 사랑했어요, 알아요? 사랑하는데 왜 딴 여자랑 결혼을 해요? 우리 오빠가 그쪽한테 한 번이라도 결혼하자 그런 적 있어요? 솔직히 나도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런데 결혼 전에 술집 여자랑 한번 앉아보는 남자 없잖아요? 난 우리 오빠가 이혼녀 만난 거나 술집 여자 만난 거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냥 놀려고 만난 건 다 똑같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원 씨! 재원 씨! 지영아. 지영아? 네가 감히 뻔뻔하게 내 이름을 불러?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재원 씨, 결혼해? 어떻게 알았어? 왜? 끝까지 모를 줄 알았니? 몰랐으면 너 결혼한 것도 숨기고 나 만났겠다? 어떻게 이래?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이 먹은 애를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시치하게. 뭐 이렇게 억울한 것처럼 따지고 드는데, 아, 설마 내가 너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한 거냐? 막말로 너 처녀도 아니었잖아. 결혼까지 한 번 한 애가 왜 이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 혼인 빙자 가는 자로 신고라도 할래? 아, 하고 싶으면 해. 난 너랑 결혼하자고 한 적도 없고. 사람들이 이혼녀가 그러면 네가 미쳤다 그래서 나 욕하진 않아.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넌 서른 먹은 이혼녀고 난 스물일곱 먹은 총각인데 너랑 나랑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가만 계시겠냐? 아, 또 내 친구 나 어떻게 보겠냐? 그게 이유의 전부야? 그리고 나도 좀 그건 좀 그래. 응? 결혼이 간다는 문제는 아니잖아. 내 부인이 된 사람이라면 나중에 내 아이들이 엄마가 된 사람이란 얘긴데. 이혼녀는 네 자식이 엄마가 되면 안 된다고? 좀 그렇지 않아? 그럼 왜 나를 만났니? 편해서 결혼보다 없으시겨서 좋았니? 물론 나도 너 좋아하니까 만났지. 그렇지만 좋아하는 거랑 현실이랑 다르잖아. 좋게 좋게 생각해. 너만 원한다면 나 우리 관계 계속 갈 수 있어. 연지 걔 아직 어리 세상 부쩍 모르거든. 내가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나 이혼 왜 했는지 아니? 남편이 나를 때렸어. 그래서 이혼했어. 폭력이라면 지긋지긋한 사람인데 너 만나러 오면서는 죽도록 패져야지 그러고 왔어. 근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표를 못 느끼겠다. 너 같은 놈한테 내 인생을 다 맡길 생각을 했다는 게 쪽팔려 미치겠다. 했던 남편과의 생활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빠질 수도 있더군요. 가장 최악은 저였습니다. 남편에게든 그 사람에게든 저는 의지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어떻게 되든 말든요. 저 스스로가 저를 지켜주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랑조차도 말이죠.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네요. 하지만 님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님도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려는 생각보다는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다. 성공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경험이 되는 일. 실패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랑이어서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니 재테크도 그렇고 운동 기술도 봐봐. 큰 경험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응? 지금은 세상이 다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누구에게도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지도 모르죠. 아,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요 고맙다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나의 껍질로만 나를 우습게 봤던 그 사람과의 인연이 이쯤에서 끝나게 된 걸 말이죠. 이 상처가 이쯤에서 아물게 된 걸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참 힘든 것이다. 응? 나이를 덜 먹으면 덜 먹어서 힘들고 더 먹으면 더 먹어서 힘든 거이고. 응? 정말 내 가슴이 아프네. 아파. 아무튼 그런 사회들은 말이야 싹 묶어가지고 무인대에다 팍 버려버리겠습니다. 응? 아이씨 속쓰려 죽겠네. 위로를 해드리고 싶지만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일 거예요.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냥 따뜻하게 지켜봐드릴게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처가 아물고 그 아문 상처 위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면 다시 한번 사연 주세요.